건강해지는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혜린이고요. 오늘 건강해지는 수다의 토크 주제는 100% 나무 섬유로 만든 타월들입니다. 아, 나무 섬유. 나무 섬유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섬유는 뭐 패브릭 중에 면도 있고 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나무, 우리가 친근한 그 나무에서 100% 섬유를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도 너무나 좋은 거겠죠? 저희 나머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데 나머라는 말은요. 순 우리말로 나무란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순 우리말로 나모라고 불렀나봐요. 그래서 나모스는 100% 나무에서 가져왔다라는 뜻에서 나모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나모스 브랜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자연 그대로 자연지기 냄새 없는 타월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 옵션 보시면요. 첫 번째 2종이 있습니다. 2종 같은 경우에는요. 짜잔. 테리아트 타월과 모공세안 타월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리아트 타월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미용 지우시는데 너무 좋고요. 모공세안 타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지만 어때요? 정말 우리가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피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첫 번째 상품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옵션은 이 두 가지 상품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짜잔! 글러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타월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디 샤워시 이렇게 두 가지로 글러브 모양으로 딱 되어 있어서요.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새끼손가락과 엄지가 나와서 내 피부에 최대한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옵션 2번입니다. 15,000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옵션은요. 행주 12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이에요. 마른 행주 12피인데요. 행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 손수건으로도 좋고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게 12가지의 제품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행주 12피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시고요. 나 자연지기 같은 경우에는요. 무화학으로 제조 과정이 들어갑니다. 나무에서부터요. 섬유질을 뽑아내요. 100%로. 뭐 펄프로 만들고요. 불림 과정이 들어가고요. 목질 섬유 형태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다 보니 만졌을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까칠까칠해요. 막 못하겠어요. 막 이런 거는 얼굴에 갖다 대보면 알거든요. 목도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목도리를 잘못 두르면요. 따가워요. 까칠까칠해요. 그만큼 섬유질이 부드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얼굴에 부대도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우리 몸에 좋고 면보다 흡수성도 좋고 통기력도 좋고 닦이는 것도 좋다 보니까 모공청정되는 제품같이 좋겠어요 라고 황태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모공이 정말 좋은 게요. 보통 면보다 이 아이가 흡수성이 좋아서요.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모공이 있는 게 손으로 세안을 했을 때에는요. 모공을 정말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짜잔 100% 나무섬유의 모공세안 타월입니다. 귀엽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요,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 유아들. 유아들 피부에 닿여도, 아니, 모공세안이라고 해서 뭔가 까칠까칠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피부를 아무리 문대도요, 빨개지나요? 전혀요. 빨개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손수건으로 문댄 듯한 느낌인데 세정력은 좋다는 거예요. 미온수로 모공세안에 클렌징 폼을 묻힌 다음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유아이를 문지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모공에 있는 타월도 깨끗이 헹궈내주고요. 반짝반짝 빛난 얼굴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아이, 아토피가 심한 우리 아이가 해도 전혀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근데 부드러워도 자극되는지 다른 제품 받았는데 자극이 됐어요. 이건 괜찮은지요? 라고 황태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쓰실 때 자극이 되셨어요? 어떻게 쓰셨을 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문질러도 빨개지지 않는다라는 거 보이는 거 말고도 황태자님이 어떻게 사용했을 때 좀 자극이 있었어요 라고 사용을 생각을 하셨던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바로 테스트 해봐드릴게요. 그때 저한테도 자극이 있다면 저희도 이렇게 사용했는데 자극이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사용해봤을 때는 자극이 없이 부드럽게 모공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때타월에 있어요.